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좀 점쳐지면서 또 2차 전지 섹터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관련주들 배터리 3사 흐름이 좀 좋았는데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대선 관련된 쪽에서 얘기만 하나만 더 드린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의 끈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희망 고문일진 모르겠지만 지금 나머지 개표가 된 쪽에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할 수 있는 입장도 살짝살짝 엿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끝난 건 끝나야 끝난 거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바이든 후보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결과는 살짝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 시장에 움직이는 트렌드다 보니까 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친환경 관련주는 뭐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분위기인 상황이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친환경 관련하게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고 벌써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이 하나가 있는데 수력입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아직 전력 발전 비중에서 큰 비중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대규모 장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건설 비용과 뭐 댐이라고 하는 가장 큰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유지 보수나 그러니까 즉 어떤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쪽은 수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대규모 토목공사와 함께 수력도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다라고 되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아마 미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과 인프라 투자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어떤 실업률도 끌어내릴 수 있고 거기다가 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토목인데 토목과 신재생을 결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력 쪽도 한번 강하게 변화가 될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그 부분은 너무 앞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제외를 시키게 되면 일단 지금은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하나만 보게 되면은 뭐 풍력, 태양광 뭐다 좋을 수는 있겠지만 수소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기차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런데 지금 종목별 이슈는 좀 있죠. 이번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특허 소송이 1년 연장됐다. 즉, 아직 분위기는 더 끌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결론이 안난 상태다 보니까 좀 붕뜬 상태죠. 게다가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BMW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개발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연관성이 높은 회사가 삼성 SDI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2차 전지를 공급한다는 관점 쪽에서 삼성 SDI의 기대감이 또 살짝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또 국민연금에 갖고 있던 지분율이 너네 또 그냥 주총 그렇게 통과시켰네. 오케이 그러면은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있죠. 그렇다고 뭐 대거 줄이는 게 아니라 아마 점진적으로 비중을 계속 줄여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밀리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쪽에서 좀더 긍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매물을 내어와도 받아줄 쪽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 거래된 쪽은 일단 친환경 섹터 중에서도 만약에 이게 뭐 3, 4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비싸다란 쪽에 무게를 두고 트레이딩 하자는 입장인데 지금은 일단 오히려 시장이 커진 부분들을 좀더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또 가시화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2차 전지가 그래서 구조를 뭐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조금 더 어떤 뭐 니켈 쪽을 좀더 늘리고 그런 거다 하면은 아예 업그레이드된 뭐 전구체 배터리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황 쪽에서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전략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약간 첨가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해서 계속 어느 정도 시장 영향력과
영향력과 시장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종목들, 이쪽이 가장 큰 핵심 어떤 화두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소재 쪽이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죠.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천보, 게다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 흐름들 성장세 계속 확인이 분기 실적으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여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쪽이 그나마 지금 PR이 높다고 하더라도 밸류가 부담이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장비 업체들도 이제 여러 몇 종목들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기조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 쪽으로 챙겨보는 게 좋겠다고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 쪽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